이유는 정해져 있어. 너의 바람. 저는 사업적으로 다가갔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냥 사랑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잠자리 괜찮은 거야? 몇 번 안 그러긴 했는데. 한 번도 안 그래. 원래 한 번도 안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야. 몇 번 안 그랬는데가 정상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한 게 정상이잖아. 안녕하세요. 네, 보실 분 불러주세요. 애기 하나 있어요? 아, 맞아요. 경신생이 오십니다. 천대주가 아닌 시간인가? 우리 윤씨는 나라 천대주가 오수전에 잘못하면 대주님이 관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이혼을 하니 마니를 소리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기주님 같은 경우는 막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추종해서 막 따라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 그게 뭐냐면 내 어깨에 뽕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아서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뭔가를 바쳐서 탁 치고 나가려고 할 때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물도 다 건너버리고 다 치워놓고 그러고도 그냥 막 무대비하게 가는 사람이거든. 너무 옆도 뒤도 돌아보지를 않다 보니까 올순전에 잘못하면 다침새로 가고 올해 들어서 본인이 올해 들고 내년에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운기가 위로 올라서라고 했단 말이지. 운기가 위로 올라서라고 해서 내가 뭔지 모르게 기분 좋은 일들이 숭숭숭숭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또 뭐가 있느냐. 도화살이 붙어 있고 역마살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내가 한 군데 앉아 있지를 못하고 내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반면에 본인 신랑은 고지식하고 외골수야. 하나밖에 몰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성에 안 차지. 아, 너무 답답해요. 근데 맞출 생각이 지금을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너무 없어. 그리고 본인이 이용을 하고 내가 발판을 삼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 신랑이 본인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이유는?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남편 사랑해요, 진짜. 근데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혼을 하자고 해가지고. 본인 하는 일이 뭔데? 관종적인 일? 아니, 관종이라고 하면 관종이. 아니, 제가 의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시집가기 전부터 계속 회사 다니다가 임신하고 회사 이제 그만두고 나서 애기 낳고 뭐 하는 일이 없을 거로 집에만 있고 막 살도 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류 애기 거 아동 의류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SNS 통해서. 맞아요. 공구로 처음에 좀 시작을 하다가 이게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아, 진짜 제 애기가 너무 이쁘거든요. 본인도 되게 이뻐. 제 애기 때문에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이제 애기 태어나고 나서 한 살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애기 옷을 계속 입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3개월, 4개월 만에 인명 빵 터졌다고 해야 되나? 좀 심하게 빵 터졌어요. 아기가 클수록 매출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사업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되게 싫어요. 자기 아기 얼굴 팔린다고. 근데 내가 보는 눈에는 본인 신랑이 이혼을 하고 이 가정을 깨겠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 너의 바람. 내가 얘기했잖아. 도화살이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 봐서 나를 자꾸 건들고. 응. 영업하고 사업해야 된다는 어찌됐든 간에 핑계 아닌 핑계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눈에는 그냥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밥만 먹은 것 같지는 않아. 술만 먹었어요?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야. 진전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신랑이 가정을 지키고자 해서 더 이상 그만하라고, 더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본인하고의 상처가 날까봐, 상처내기가 날까봐 그 깊이까지 들어서 훅!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겠다라고 더 여기서 더 나가면 이혼을 하겠다 선포를 했을 거고. 저는 바람폈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솔직히 남편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업적으로 다가갔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기준님, 이게 있다? 본인 신랑이 바람피지 다른 사람이 먼저 아는 게 느낌으로 본인이 먼저 알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곁을 안 줄 것이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느 한 행동에 순간순간에서 벌써 안다고. 대주님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연하게 뭔가를 지금 확 뒤밀지 않는다 그랬잖아. 왜 뒤밀지 않는 걸릴 게 없어. 어떻게 걸릴 게 없니? 잠자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진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하는 행동 사업하는 여자들은 그러면 그냥 사랑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잠자리 괜찮은 거야? 너 누구 신랑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한대, 사업 시작해갖고 비즈니스 관계로 여자랑 자고 댕겨. 너무 제가 그런 여자로 몰고 가시는데 저는 몇 번 안 그러긴 했는데. 한 번도 안 그래. 원래 한 번도 안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야. 몇 번 안 그랬는 데가 정상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한 게 정상이잖아. 전 진짜 이혼은 안 되는데. 근데 신랑은 본인이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거잖아. 애도 안 주겠다는 거고. 신랑이 마음을 거의 확고하게 한 60% 정도? 70% 좀 안 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본인을 안 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잘 살 것 같냐고? 아니에요. 본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 신랑과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지, 나 혼자서 나의 온기로만 나 하나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신랑이랑 살고 싶고 이 일을 마지막 이 프로젝트 이거를 만약에 정말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60% 조금 넘고 70% 좀 안 되게 이 신랑이 마음을 조금 다진 것 같다고. 그러면 나머지 30몇 프로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바꾸려고 해서 60몇 프로로 바꾸려고 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진심을 조금 전달하면 좋을 거예요. 이 신랑한테는. 그냥 진심 전달해서 얘기하고 기간 딱 정해놓고 끝내. 본인 이 신랑 놓치면 더 좋은 짝지 없어. 그리고 다 흐트러집니다. 오케이? 마음의 정리 잘하세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진심 담아서 얘기 잘하세요. 네.